우리 건축의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건축학자 김봉렬입니다. 우리 건축을 새롭게 보는 시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불교 건축은 건물 자체가 중요하고 그게 신앙의 대상까지 돼요. 근데 유교 건축은 액자나 그릇같이 생각해요. 수단으로 생각해요. 한옥, 사찰, 향조, 객사.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많아요. 그 시대의 정신을 닮아서 얼마만큼 그걸 표현해내는가. 그게 바로 이제 K 건축이 되지 않을까. 와.